짱구들 안녕. 자, 실력 따지기 하도록 할게. 자, 수렴하는 급수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이야. 이거는 많이 봤지, 얘들아. 이거 많이 봤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발산하잖아. 좀 아는 애들은 외우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욜로 가져와 볼게. 이게 뭐 대표적이냐면 n분의 1하고 함께 일반항은 0에 수렴하지만 발산하는 것에 대표적인 거라고 했어. 일단 기억해둬야 돼, 저 모습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해볼게. 자, 일단은 요거 먼저. 요거 먼저, 그지? 자, 요거 먼저 이제 해보자고. 자, 여기에다가 유리화 먼저 하자고.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그다음에 여기도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하면 얘가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니까 그냥 1이 돼버린다고. 아하, 저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자라는 거지, 이걸. 알겠지? 이걸 구하자라는 거지. 그럼 1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많이 해서 익힌 건 그냥 외운 대로 해. 계속 이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될수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그렇게 되면, 자, 없어지고, 없어지면서,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남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져오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m분의, 그 다음에,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래 수렴하잖아. 아, 맞아, 얘는. 이래 수렴한다. 됐지? 이래 수렴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 두 번째. 또 얘는 냅두고 얘만 보자고. K니까 자연수의 합. 2분의 nm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얘는 K가 변수니까 상수 취급하니까 곱해줘야지. 플러스 n제곱. n제곱을 나누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당연히 이제 개수만 비교하면 2분의 3, 2분의 3에 수렴하지. 맞아. 수렴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많이 봤지? 사실 이거 n 플러스 1분의 n요. 이렇게 외우고 있는 애들 많어. 알겠니? 그러면 이제 얘는 1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한다. 맞다. 이런 애들 많다고. 0에 수렴. 얘도 보여줄게. 자, 얘 먼저 보면 K는 1에서 N까지 1, 차가 1이니까 1분의 1 무시하고 찢어. 부분분수.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바로 없어지잖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서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그럼 얘는 m 플러스 1분의 n이잖아. 그리고 제 루트 n, 요, 또 있잖아. 루트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차수가 높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0에 수렴하는 거지. 답은 5번이야.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냥 얘가 1에 수렴하고 얘가 0에 수렴한다. 이렇게 가는 게 보다 좀 빠르다. 왜? 저거는 부분 분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했던 거잖아. 그지? 다 됐지? 자, 그 다음 봐. 아, 이런 거 사실은 수학적 기나법 쪽은 그냥 하나씩 대입하는 게 요즘은 대세야. 그게 무식한 거 아니야, 얘들아. A2는, 자, A1은 1이야, 지금. A2는, 자, 1분의 2. A1이야. 뭐야, 2네. A3는 얘들아. 2를 집어넣으니까 2분의 2에 A1 더하기 A2야. 얘네 둘이 더하면 뭐 3이네. 하나만 딱 대해보지 뭐. 3을 넣으니까 3분의 2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네. 얘가 4네. 1, 2, 3. 6이니까
4가 된다고. 그래서 a는 n이야 얘들아. 그럼 얘면 n이면 얘 1의 수를 많은 거 좀 전에도 했지. 좀 전에도 했지. 자, 이런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더 소개는 해줄게. 알겠니? 그냥 이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빠르게 또 나오잖아. 오히려 뒤에 하는 게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더 이게 좀 더 빨라. 자, 볼게. 어떻게 하느냐. am 플러스 1이 n분의 2 sn이잖아. 그럼 n을 여기로 넘겨. 그러면 n am 플러스 1은 2 sn이거든. 그럼 n-1을 대입해. 그지? 그럼 빼. 그러면 n am 플러스 1 마이너스 n-1an sn에서 sn-1 빼면 an이잖아. 그럼 또 n am 플러스 1은 자 넘어가면 n 플러스 1에 an 양변에 n m 플러스 1로 나눠줘. 그렇게 되면 그지 없어지고 없어졌어. 자 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1이 m분의 an이고 그러면 얘 자꾸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지?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뭐 1분의 a1까지 가잖아.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m분의 an이 1이니까 an은 n이잖아. 그지? 얘가 1이니까 같이 나오잖아. 이거 또 해달라고? 얘는 자 k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에서 n k 플러스 1분의 1이잖아. 그치? 됐니? 자 그러면 1분의 1하고 찢으면 되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쭉 가는데 없어지고 마지막에 n 플러스 1분의 1도 0으로 가지? 그래서 1. 알겠지? 자, 저 정도는 그냥 외워서 하자. 이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첫 번째 게 더 낫지 않을까? 대입하는 게 무식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아, 이게 사실은 피보나치 수열인데, 뭐, 우리 계단 오르는 거라든지, 뭐, 토끼가 이제 새끼를 낳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전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는 그게 전혀 도움 안 돼. 이런 형태 나오면 니네가 뭘 의심하느냐? 부분분수 형태로 의심하라고. 그래서 얘를 차 형태로 고친다고. 저걸 일단은 이래 놓고 AN이 봐. 넘기면 이런 형태로 고치는 거야. 지금 피보나치 수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AN은 AN 플러스 마이너스 AN 플러스. 그렇게 되면 자 A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나오잖아. 됐니? 그러면 이제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자 A 2분의 1 마이너스 A 3분의 1 플러스 A 3분의 1 하면서 A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2분의 1 일단 이렇게 되잖아. 자 됐니?
이걸 나열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러면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이렇게 된다고.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이해됐니?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a2가 뭐니? 그지? a2가 2지? 2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분의 1인데, 자, 이게 지금 계속 커져 안 커져, 얘들아? 자, by a1은 1, a2는 2. 피보나치 수열이라니까 a3는 얘네 두개 더한 거, a4는 얘네 두개 더한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커지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알겠니? 얘는 0으로 가지. 피보나치 수열. 얘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쌤, 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궁금해 할까봐 피보나치 수열 계속 더해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한다고.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이해 됐니?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자, 이 곡선과 직선의 교점. 교점은 바로 구하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a는 x. 교점은 바로 구하면 되지, 그냥.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뭐야? 뭐가 확 빠졌네. 마이너스 n 플러스 x.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0. 아, 교점의 x좌표는 이것의 실근이잖아. 두 근이 ANBN. 항상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 먼저 고쳐놓을까? n은 1에서 무한대. ANBN분의 AN 플러스 BN이니까. 자, n은 1에서 무한대. 곱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맞니? 곱은, 합은 뭐니? 9. 이렇게 되잖아. 됐니? 그러면 이거 봐. 자, 마이너스 9를 끄집어내고 리미처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 플러스 1또 나왔네. KK 플러스 1분의 1또 나왔잖아. 자, 얘 이제 1에 수렴하는 거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마이너스 9. 됐니? 어렵지 않지? 자, 이거는 이제 외워놔야지.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그냥 쓰면 큰일 난다. 왜?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곱은 합치거나 분리할 수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주면 안 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봐. 이걸 n은 1에서 무한대로 an의 제곱 마이너스 2에 n은 1에서 무한대 anbn 플러스 n은 1에서 무한대 bn의 제곱 이렇게 해서 풀 거야. 알겠지? 요렇게 해서 풀겠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볼게. an은 우리가 이거 먼저 구해 보면 되지. 첫째 항이 1이잖아. 첫째 항 1. 공비를 a라 놓을게. 알겠지? bn을 첫째 항 1이래잖아. 공비를
이렇게 넣을게. 그럼 1은 있으나 만한데. 그러면 잘 봐, 얘들아.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 있대. 됐니? 이렇게 수렴한다 했어.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 했는데. 자,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해? 1-r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잖아. 공식에 의해서.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1-b분의 1이지. 그지? 등비급수 공식이야. 그러면 얘들아, 리미터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bn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비는 a하고 b 곱한 거잖아. 그지? 1-ab. 그 다음 첫째 항은 어차피 1, 1이 똑같아. 얘가 5분의 4래잖아. 일단. 얘가 5분의 4. 그러면 1-ab가 4분의 5고 a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일단 a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얘들아. 그리고 지금 우리 구할 게 있어. 얘랑 얘랑 더하면 3분의 8이래잖아. 자, 1-a분의 자, 1-a분의 A분의 1 더하기 1-B분의 1이 3분의 8이래. 자, 이거 그거 한번 해보자. 1-A+B 플러스 AB니 그 다음에 통분하고 있어. 1-B, 1-A니까 2-A+B네. 얘가 3분의 8이래 얘들아. 근데 A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잖아.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래잖아. 그럼 1-4분의 1, 4분의 3, a 플러스 b를 x라 놓을게. 마이너스 x, 얘를 x라 놓을게. 4분의 3-마이너스 x 분의 2-마이너스 x가 3분의 8이 되잖아. 됐니? 자, 그러면 뭐 여기다 4를 갖다가 곱해볼게. 4를 곱하면 3 마이너스 4x분의 4를 곱하고 있다. 분모 분자에 8-4x 얘가 3분의 8이 되잖아. 그러면 24-32x 24-32x는 24분이 맞니? 틀린 거 없지? 4 곱하면 3-4x 그지? 24-32x. 그지? 는 24-12x. 12x. 뭐야? x는 0이네. 아, a 플러스 b는 0이네. a 플러스 b는 0이야, 얘들아. 그러면 한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 한 놈은 2분의 1이지. 아하,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끝났어. 자, 됐지? A가 한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난 B가 2분의 1이야. 됐지? 자,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공비가 제곱이 되잖아. 아, 그러면 4분의 1. 첫째 항은 뭐 어차피 1이 1이니까 됐니? 그러면 4분의 3 역수 3분의 4. 그럼 얘도 먼저 볼게. 1 마이너스 공비의 제곱. 그치? bn의 제곱이니까 공비가 제곱이 되니까 4분의 1이 되지.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또 1이니까 똑같아. 3분의 4. 아, 그럼 일단 얘 둘이 먼저 더하고 이제 얘만 계산해 주면 되지. 얘가 5분의 4 돼 있잖아. 마이너스 5분의 8.
3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8. 자, 15분의 40에서 32를 빼면 40에서 24를 빼면 16. 답은 이게 되겠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다. 알겠니? 자, 이거 함부로 분리하면 안 돼. 그리고 리미트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bn 곱한 거하고 저거하고 달라.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